오늘 지연이가 시애틀 놀러 와서 공항으로 마중 나가려고 합니다. 지연이 왔어요. 야 이거 되게 잘 나온다 근데. 그래서 여기다. 돼지고기, 곱창, 참진, 오징어, 두부, 버섯, 어묵, 두부 얼린 거, 조개도 들어있어. 맛있어. 야 맛있어. 맛있어. 이 볼링 포인트에서 핵심은 이 골 레더. 맛있다 곱창. 맛있대. 이게 제일 맛있다고 그랬어. 곱창. 그치? 맞아. 근데 이거 내가 미국에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매워. 아~ 그 정도로 매워. 나도 이게 제일 매워. 왜냐면 이 정도로 매운 것처럼. 안 매우면 심심해. 내가 저번에 안 매운 메뉴 시켰다가 너무 심심해. 다시 돌아왔어. 나 이걸 먹다가 그러면 충족이 안 될 것 같긴 해. 충족이 안 돼. 야, 이거 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딱이지. 먹어야 될 것 같아. 저 바로 먹어야 돼, 나도. 아, 이런 거. 바로 먹어야 돼. 한번 템포 늦어지면 안 돼. 심칠 수 없어. 입식키러 왔습니다. 여기가 맛있거든요. 맛있지? 적당히 달고 적당히 부드럽고. 이제 다시 마라탕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괜찮죠? 가끔 나는 이렇게 형 밥 먹기 전과 후에 기분이 너무 다른 나를 발견하면 약간 짐승이 된 기분이야. 진짜 밥 하나로 이렇게 너무 급해. 이렇게 달라진다고? 어떠세요? 스타벅스 히로점에 아 이거 감기 약 맛. 와, 잘못 고르셨네. 스타벅스 히로점에만 파는 메뉴 감기 약 맛이랍니다.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약간 좀 더 산미가 있는 느낌? 그러면 탈라. 난 산미 있는 거 싫어. 우리도 샀어요. 낮에만 와봤는데 거드름이냐고. 고드름처럼 붙어놨어. 밤에가 더 예쁘죠? 가자. 느낌. 뜨거운 일 조심하세요. 와 여기 진짜 맛있다. 내가 차를 버렸다. 와 인생에서 먹은 음식 파파이 마음에 드네. 근데 새우 너무 칠하고 좋다. 약간 한국인 맞춤이야. 너무 맛있다. 와 여기 진짜 맛있다. 마늘 붕볶음. 와 이거 근데 한국 가서 장사하면 진짜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그치? 한입 배워 먹어봐. 여기 콘즈. 와 맛있지? 괜찮은데?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거 알겠지? 아 진짜 맛있어. 시애틀 맛집. 그치? 너무 잘 깠죠? 맛있는 걸 자기들끼리 먹었단 말이야? 너무나도 한국인 입맛 그 자체인데.
아, 나 이 소스 진짜 싸가고 싶어. 우리 가족 단톡방에 이거 보내줬거든? 보일링 크랩이라는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내 인생에서 먹은 음식 탑5 안에 들어있어. 진짜로? 어. 오, 완전 보람있다. 개맛있어 진짜. 또 새로운 맛있는 걸 알게 됐잖아. 그럼 난 행복이 하나 또 늘어난 거야 인생에서. 이야. 앞으로 이걸 먹을 때마다 난 행복할 거잖아. 이거 너한테 행복을 하나 추가했네. 어. 나에게 행복을 알려줬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늦어서 정말 고마워. You're welcome. 한국 가서 이거 진지하게 한번 사업으로 생각해볼게. 진짜 근데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할 맛 아니냐? 주에만 있는. 아 진짜? 어 그리고 빌 게이츠랑 박재범이 좋아하는 빅스버거. 그래서 유명합니다. 박재범 씨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빅스버거. 신이 운전하고 난 먹어야지. 약간 데일리로 먹기 좋은 거 같아. 싸니까. 맛있네. 맛있어? 응. 미국 햄버거 맛. 리얼 미국 햄버거 맛 같지? 응. 맛있다. 우야호. 내 아래 울려? 약간 그런 울려. 인간에게는 반말이기. 이거 처음 들어보겠다. 우야호. 우야호. 신났어. 많이 흔들어야죠. 아, 어. 그럼. 아, 냄새 이거. 엄청 맛있겠다. Almost come here. 아, 배불러. 또 왔었어요. 아유, 저희 가기 싫네요. 아유, 조심히 가고, 도착하고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잘, 건강히 잘 지내. 감기 절대 걸리지 말고. 아이고. 어, 나 왜 이러냐. 아유, 야, 울지 마. 너 왜 울어. 아, 저 왜 이러냐. 아유, 아유, 씨들 또 와라. 아, 어, 야, 어, 왜 그래, 미쳤나 봐. 아, 너 왜 이래, 나한테 울 것 같잖아. 어, 왜 이러냐. 아, 행복했나 봐. 아, 어. 아유, 행복했다. 아유, 안녕. 조각 나왔다. 뭐래. 아유, 조심히 가. 안녕하세요. 먼저 심하고. 잘 지내, 또 만나자. 그래, 네. 또 만나자. 해봐.